나라에서 언제까지 지급이 될 것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 예, 시장의 이용자 수예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장기요양 3등급으로 시설의 입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이잖아요. 요양원. 요양원은요, 1등급, 2등급밖에 안 돼요. 하지만 3, 4, 5등급도 이 5개, 이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진단을 받으면 우리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해요. 3, 4, 5등급도. 뭐냐면 주수 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할 때. 뭐냐면 내가 3, 4, 5등급 받는데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어. 근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네. 1, 2등급이 아니니까.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나를 병수발을 못해. 그런 걸 입증을 하며.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에 불가피할 때. 주거 환경이 정말 똥구멍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이제 열악하고 내가 뭐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해. 그래서 나는 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타당한 이유가. 세 번째로는 치매에 따라 내가 치매가 있어서 우리 주변에 민폐를 일으키고 되게 방해를 하고 되게 불편해.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우리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3, 4, 5등급도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3, 4, 5등급도 시설의 입소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3, 5등급은 제가만 이용해요. 하지만 예외 판정을 받으면 100% 전액 본인 부담금. 이 뜻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를 예외 기준을 못 받으면 요양원은 그냥 나도 가서 입소가 가능해요. 근데 국가에서 1, 2등급은 국가에서 지원해준 거 100만원, 150만원 해주고 나는 50만원 내외로만 내면 되지만 내가 이런 예외 판정 받지 않으면 100% 150만원, 200만원 내가 요양원에 돈을 다 내야 돼요. 국가로부터 땡자 한 번, 시버 한 장도 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셋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받으면 3, 4, 5등급이라고 해도 내가 요양원에 가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렵나요? 예. 제가 보험이 짱인 것 같아요. 장난. 예, 제가 그거 알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을 해요. 진짜요. 중복해서. 여기 보면 다음 세대의 부담. 나라에서 언제까지 지급이 될 것인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 예, 시장의 이용자 수예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네. 노인 돌봄 지출 급증이 되고 있고 재정 블랙홀 앞으로 계속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지만 국가에도 돈이 없네. 다들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란 이거는 제가 그 점도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65세 이상이신 분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죠. 몸이 불편해야 돼요. 아니면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 21가지 이상 진단을 받으신 65세 미만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등급부터 5등급, 5등급은 치매등급, 특히 인지지원등급과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은 치매등급이고요. 4, 3, 2, 1등급은 뼈, 마디, 척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점수가 51점에서 60점은 4등급, 60점에서 75점 미만은 3등급, 75점에서 95점 미만은 2등급, 95점 이상은 1등급이다. 1등급은 정말 중증이죠. 이런 진단을 받으면 국가에서 85% 지원해주고 15%는 본인 부담금. 좀 전에 공부하기를 24만원 최대 본인 부담금까지.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요양, 방문목욕, 기타 복지연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 요양원이죠. 그래서 매월 이 7가지 중에 한 개라도 이용을 해서 영수증을 보내주면 띵동 100만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에는 1, 2등급이지만 3, 4, 5등급도 좀 전에 예외 기준으로 가능하다는 부분도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1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로 인해서 1등급부터 5등급은 가능해요. 1, 2등급은 시설에 가능하지만 3, 4, 5등급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이 수발이 곤란할 때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할 때 아니면 치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3, 4, 5등급도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인지지원등급이죠. 45점 미만 시에는 데이케어 센터, 노치원의 주야간 보험만 가능해요. 도양생명이 저번달 50에서 30으로 축소가 됐고요. 10월달부터는 보험료가 소폭 대폭 인상이 되다 보니까 9월달 안으로 가입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 장기요양의 지급방식과 재가 시설 주야간 보험, 장기요양 급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급방식과 유사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재가는 일반 대상자는 15% 납부하고 40% 경감 대상자는 90% 60% 경감 대상자는 6%고요.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20%, 국가에선 80%, 경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2%, 60% 대상자는 8%, 복지용구는 15%, 9%, 6%,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다. 네.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11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85% 지원해주고요. 본인부담금 그때 24만원이었다가 31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갔다. 인지지원 등급은 국가에서 64만원 최대, 본인부담금은 96,000원 정도. 시설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있는데요. 최고 1등급은 국가에서 250만원, 본인부담금은 50만원, 2등급은 230만원, 46만원, 본인부담금은 3등급은 220만원, 본인부담금은 44만원, 요런 식으로. 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은 정원은 10명 이상,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명에서 9명 이하가 공동생활, 그 다음에 형태는 시설 건물, 요양시설은, 그 다음에 공동생활 가정은 주택 다세대. 시설은 요양, 간호사실, 물리치료, 식당 조리실이 있고요. 거실방, 화장실만 있습니다. 공동생활 가정이 아무도 빌라나 아파트이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요. 자, 오늘은 저 보호망이 도양생명 뭐 가입하셔라, 도양생명 상품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양생명이나 뭐 DB라이나생명 재가급여 많은 분들 알아요. 인지지원등급으로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시에 뭐 30만원, 50만원 나온다는 거, 아니면 재가급여 1등급부터 2, 3, 4, 5등급 시에는 재가서비스 6개 이용하면 매월 100만원씩 뭐 95대 100세까지 나온다는 거, 시설에 입소하면 1, 2등급 시에 매월 100만원씩, 다 모든 부분 알고 있어요. 상품은 되게 단순한데요. 그걸 떠나서 오늘의 주제인 60세 이상 재가급여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 보호망이 비오는 와중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재가급여 보험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의료보험료 납입하잖아요. 그 중에 11%는 장기요양 보험료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면 11%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65세 이후와 65세 전에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받고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되는지, 그런 혜택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프기 시작하면 늦어요. 저 보호망이 가장 좋아하는 비오는 날, 요호! 네, 오늘 텐션 높게 60세 이상 재가급여, 시설급여, 치매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뭐든지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암은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뇌혈관 질환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이는 든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면 엔진 오일도 바꾸고 여러 가지 미션 오일, 타이어도 바꾸고 여러 가지 부품도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무릎, 허리, 디스크, 눈, 백내장, 녹내장, 머리, 치매, 세월에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자, 장사가 없으니까 재가급여는 누구나 꼭 필요하고 누구나 나중에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찐찐찐 연금보험, 상해보험, 상조보험, 치매보험, 그 다음에 상해보험, 아니면은 후유장애보험, 여러가지 만능 엔터테인먼트 같은 보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보다 치매가 제일 겁나요. 그래서 재가급여가 꼭 필요하다. 자, 저 보호망 항상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리는 보호망 채널 꼭 많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봉!